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참 예수님 참 예수님 반갑습니다. 오소서 성령님 평화에 하소서.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프란체스코 교황님께서 이곳 해미를 다녀가셨습니다. 교황님께서 해미 성지에 오셨을 적에 해미 순교단의 삶을 제가 설명을 드렸을 적에 교황께서 가셨던 그 얼굴 모습과 아주 깊이 받아들인 그 모습이 저한테는 생생합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한편에서 굉장히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이지만 또 한편에서 엄청난 중압감인 무게가 숙제가 주는 거 주어지는 거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살지 않으면은 조상들은 저런데 후손이 전 꼴이냐 하면서 우리 그냥 손가락질 당해야 될 거거든요. 맞죠? 네. 교황께 크게 바라보시다가 저를 바라보시더니 저한테 뭐라 하시냐면 주교님 어쩌면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까? 교황께 물으셨어요. 저 깜짝 놀랐죠. 그때 제가 있다가 교황님 모든 걸 준비하면서 거기에 영혼을 집어넣고 사랑을 넣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교황께서 끄덕끄덕 하셨어요. 삽교 기차에 가니까 이제 딱 어떻게 했어요. 역장이 탁 써서 이제 제복리 역장이 탁 하고 이제 인사를 하니까 교황님이 가셔서 역장님 당신이 비 오고 안개 끼게 만들어서 나를 기차 타도록 만드신 장군입니까? 그런 교황님 아주 이 유머가 오통이 아니세요. 또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교황님께서 해미 다녀가신 다음 날부터 100년에 한 번 핀다는 토란꽃 피었는 게 사실이에요? 네. 보신 분들 계세요? 네. 그러면은 이쪽 분들을 봐서는 이것 또한 다르고 순교자들 순간이 땅 위에 교황께 다녀가신 그 기쁨의 영광이 토란도 신이 나서 춤을 추고 꽃을 피운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모두 우리 그 순교자들처럼 멋진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크고 작은 어려움들 잘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부활로 변하는 거거든요. 우리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 부족하니까 그런 은총을 청하면서 우리 다 함께 이 미사 봉헌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무령순위에 맞춰 진행하며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버지 찬양과 주셔서 당신 같은 성령의 은혜로 순교자 이언니 마르티노 이부엔 프란치스코 김진우 교우를 복자가 되게 하셨기에 당신의 자녀들이 복자를 흥동하기 위하여 이 성상을 마련하였나이다. 지상 도시의 사명을 담으로써 그리스도의 정신을 세상에 진출시키고 항상 천상권 적처를 향하여 눈을 들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영혼이 살아계시며 받으시나이다. 아멘. 순교자들의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서 살아가는 이 위한 그런 거룩한 자리를 우리 모두 잊지 말고 행사가 아니라 기도의 장소라고 생각하면서 실천으로 몸소 보여준 소통과 공감,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와 의미를 되새겨보며 교황 방문 도시로서의 긍지와 자부심도 가져봅니다. 예, 아주 은혜로운 기사였죠. 예. 비가 있지만 비 위에 태양이 있어요. 맞죠? 네. 하느님은 태양이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죠.
지금 교황님이 오셨으니까 정말 저 교황님의 뜻을 살려서 그 다음에 그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총이 될 수 있도록 이런저런 하고 싶은 일이 참 많거든요. 하느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런 분들 저한테 갖다 주세요. 그럼 제가 기막히게 하느님 교황님 뜻 쓰고 여러분들도 천국 잘 가시고 자식들 천국 가도 도와주는 거 아세요? 네. 이 교우들이 바르고 좋은 것을 깨달아 언제나 주님께서 일러주신 길을 걷게 하시고 마침내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순교자들처럼 생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